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장김치에 속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제 다 절여서 물 쪽 뺀 배추에다가 속만 버무리면 돼요. 비닐을 탁자에 하나 깔고요. 양념 버무린 걸 이렇게 탁자 위에 올리세요. 이러면 정말 간단하고 수월하잖아요. 양념을 잡고 줄기 부분은 이렇게 들어서 살짝살짝 칠해주세요. 줄기 부분에 양념을 이렇게 앉히면 돼요. 그리고 이파리 부분은 그 양념 남은 걸로 쓱쓱 비벼만 주면 돼요.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만약에 이것도 어렵다면 대충 발라도 김치 다 맛있어요. 어쨌든 한 달 반 두 달은 숙성해서 먹잖아요, 김치가. 김장김치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숙성해야 맛있더라고요. 이렇게 해갖고 옆에다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. 이 양념하는 영상을 따로 왜 찍냐면요,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따로 찍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양념 소를 넣을 때도 이렇게 탁자에다가 비닐을 깔고 하면은 다리도 안 아파. 이 손에 양념도 안 묻어.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식탁에다 놓고 하시면 돼요. 저는 오늘 마당에서 아주 시원하게 하고 있답니다. 이러면 수월해요. 식구들 쭉 모여서 다 장갑 끼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. 그럼 뭐 왜 이렇게 시중에서 구매들 하셨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닥에다 놓는 거 해서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. 이렇게 양념을 미리 해놓으면 고춧가루가 퍼졌잖아. 그래서 이렇게 속 넣기가 좋아요. 안 그러면 이게 양념이 뭉쳐있으면 되게 속 넣기가 힘들거든요. 이제 사이사이 이파리 뭐 한 잎 하나씩 꼭 안 발라도 돼요. 정말 금세 하시네요. 금방 돼요. 우리가 김장을 하다 보면은 양념이 모자라서 이렇게 배추가 남아요. 근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그 통 맨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. 그러면 저절로 양념이 내려와서 나중에 익으면 정말 맛있어요. 아주 양념 없이 노랗게 삭아버리면 백김치같이 맛있어요. 양념하다가 남은 배추 고민하지 마세요. 배추를 이렇게 접으세요. 이파리로. 접혔죠? 네. 그 다음에 큰 이파리를 갖고 이렇게 돌려요. 이렇게. 그래갖고 통에 앉힐 때는 이렇게 앉혀야 돼요. 뒤집지 말고요. 네. 한 번 더 알려주세요. 배추를 이렇게 접어요. 반 접고. 여기 지금 숨이 죽어서 잘 접어지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이파리를 돌려요. 뒷걸로. 뒤에 걸로. 또 이쪽에서 돌려요. 이렇게 제일 큰 이파리로 싸면 돼요. 그래서 너무 배추를 다듬을 때 그 가에 큰 이파리를 다 버리면 안 돼요. 그러면은 하루 정도 밖에 있다가 냉장고 들어가나요? 아니요. 바로 김치통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. 김치통 냉장고에 넣어서 1월 달서부터 먹으면 돼요. 한 달 정도 김치통에서 숙성돼야 맛이 나오기 시작해요. 김장이 다 끝났습니다. 너무 쉽지 않나요, 여러분? 정말 담기 수월하고 맛은 최고니까 꼭 김치 담아서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